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에서 노후주택이 붕괴됐고 빗길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르는 등 전국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신림동 거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구속되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신들의 불찰과 잘못이라며 책임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요구에 따른 공개 발표로 한층 더 몸을 낮춘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천에서 무인으로 운영된 키즈카페 물놀이장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엔 안전요원 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나흘 만에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은 우편물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